어려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자, 오늘 이제 조선회사의 모습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167조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 사의 모습이 약간 변동이 있어요. 요 변동이 있는 모습들이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니까 그거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7쪽에 나와 있는 신분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신분제. 신분제는 일단 양천제예요. 그 양인과 천민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 시대에 비해서 굉장히 심플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천민이 아닌 사람을 양인이라고 하는데 그 양인이라고 하는데 천인은 노비, 백정, 창기, 예, 그러니까 창하고 기생들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무당, 광대, 진척 등이 해당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반상 제도가 있는데 반상 양반과 일반 상민들 얘기하는 거예요. 즉 양천제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통의 이제 맨 위가 이제 양반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중간이 중인. 그다음에 이제 상민이에요. 상인들이 아니에요. 상민. 그다음에 맨 아래가 이제 천민인데 양천제다 한다고 그러면은 여기를 이제 다 합해서 양인이라고 하는 거고 천민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반상제도다 그러면 양인과 상인 일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양반은 원래 벼슬에 오른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문반과 무반 합해서 양반이에요. 양반이라고 그러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가족들, 그 가족을 뭐라고 부르죠? 거기 사족이라고 하는데 사족들을 우리가 다 양반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중인들은 뭐 다 아시는 겁니다. 똑같아요. 중인들은 똑같아요. 네, 기술직이죠. 전문가들. 자, 그 다음에 상민들, 일반 사람들, 농민, 상인, 수공업자 등이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신량 역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분은 양인인데 하는 일은 천민이다. 신량 역천. 그러면 신라는 누가 있느냐? 문관청의 사령인 조회가 있고 지방관청의 하인은 일수.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신라는 저 중요해요. 네. 그 다음에 무관청의 사령인 나장. 역졸인 역보. 좋은 선의 사경인 조군. 그 다음에 수군. 해군이죠. 그 다음에 이제 봉수대 짓기는 봉군. 얘들이 신량 역천이다라는 겁니다. 신량 역천. 즉 신분은 양인인데 하는 일은 천민들. 이게 신량 여천입니다. 자, 노비는 똑같아요. 일천 즉천. 양반들이 노비 수신가를 위해서 노비와 통교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애를 낳으면서 전부 다 이제 노비가 되는 거죠. 또한 공노비는 입영 노비와 외거 노비로 나누어졌다. 이게 똑같죠, 고려 시대라. 그죠? 똑같습니다. 산호비는 솔거 보비 되는데 보비가 아니라 노비죠. 노비 오태가 났습니다. 솔거 노비와 외거 노비로 나누는데 이 외거 노비는 조선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신공을 바칩니다. 신공. 그러니까 주인에게 세금 바치는 거예요. 주인에게 신공을 바쳐야 했다. 예. 자, 그 외거 노비가 좀 더 나은 거죠. 자, 여기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 표를 볼게요. 제가 아까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양천제다 그러면 양인과 천인으로 되는 거죠. 그럼 양인에 들어가는 것이 양반, 그 다음에 중인들, 그 다음에 상민. 상민들은 농공상순이죠. 농공상. 제일 높은,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여기죠. 선비사자. 그래서 농공상. 천민으로는 이제 공사노비, 백정무당, 광대 등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167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168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사회제도가 있어요. 사회제도. 이것도 크닥 어렵지 않아요. 고려시대랑 거의 비슷해요. 의창. 고려 성종 때 원래 만든 빈민규제기관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조선의 중종 때 들어오게 되면서 진율청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진율청. 그래서 폐지가 돼버려요. 언제? 중종 때. 이거 잘 알아두세요. 진율청. 의창이 진휼, 휼, 휼이라는 것이 불쌍히 여긴다, 구휼한다라는 얘기, 휼, 휼. 자, 그 다음에 상평창, 역시 고려시대에 설치된 물가조절기관이었죠. 그래서 나중에 가면서 의창과 비슷한 일을 합니다.
즉 상평창이 의창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조선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런데 진율청과 함께 선해청으로 귀속되어 있다. 선해청이 뭐 했던 거였죠? 우리가 대동법 관련된 기구였잖아요. 여기로 이제 다 합해졌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자, 사창은 의창 상평창이 해오던 황곡제를 즉 선해청도 이제 합니다. 하는데 지방 양반 중심으로 했던 거, 자치적으로 했던 거예요. 이것이 사창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사림들이 이 사창제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자기네들의 입지가 높아지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이 이 사창이 대원군 때 실시된 사창하고는 사창제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달라요. 예, 꼭 기억해 주세요. 자, 해민국은 해민서라고도 하고요. 빈민의 치료와 약자 판매, 재생원. 재생원은 뭐 하는 거예요? 지방. 해민국은 서울. 요거 구분해 주세요. 얘네는 서울. 재생원은 지방. 그 다음에 동서활인서는 여행자, 유랑민 뭐죠? 거지죠. 얘네들을 위한 것이 동서활인서다. 그러니까 사회제도가 고려시대의 사회제도하고는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이름이 변화되고 폐지되고 의창은 중종 때 뭐 진율청으로 돼버렸다. 상평창이 조선시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의창의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선해청으로 귀속됐다. 이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사창제도는 지방 양반들이 해왔던 자치적으로 해왔던 구율제도였는데 중요한 거는 사창제 이거 대원군 때 실시했던 개혁 내용 사창제하고는 다른 사창제다.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재생원은 지방 서울에 두는 거는 해민국 해민서 기억해 주시고요. 활인서는 뭐 하는 거라고요? 거지들 유랑자 그 다음에 여행자들을 위한 거. 자, 그러면 조선 후기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단원 보충 내용 거기 나와 있죠? 168쪽에 단원 보충 내용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 보시면 중간에 천인 노비 있죠? 노비가 있는데 여러분들 노비 종모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단원 보충 내용에 노비 종모법 그거 앞 페이지 이제 보면서 갈게요. 노비와 관련된 거 여기 할게요. 여기다가 필기해야 되니까 노비 종모법. 이 노비 종모법이 고려 시대에서는 뭐가 노비의 소유주가 다를 경우에 했던 거였죠. 조선 시대 들어오게 되면은 이 노비 종모법이 영조 때 실시를 하는데 왜 했냐면 노비수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 보통 이제 양반하고 이제 노비 천민들 이렇게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둘이 통교를 막 합니다. 통교를 해요. 근데 일천즉천이잖아요. 일천즉천이니까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애가 나왔습니다. 아들이 나왔어요. 특히 이제 홍길동 같은 사람이 나왔어요. 얘는 엄마가 노비니까 뭐예요? 천민이 되는 거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렇죠? 호부호영을 못하고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노비수의 증가를 하기 위해서 노비들이랑 많이 통교를 했는데 조선 후기 들어가면은 이 양반들 가운데서 몰락한 양반들 걔네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잔반이라고 그러죠. 잔반. 이 양반 가문에 딸이 있습니다. 딸이 노비하고 눈이 맞아요. 이렇게 이제 결혼합니다. 남자 결혼해.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이런 경우들이 많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일척진척을 하면은 여기서 나온 애들은 노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뭐를 했다? 노비 종모법을 했다. 노비는 엄마의 신분을 따른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빠가 노비일 경우에는 노비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영조 때 이거를 왜 했냐면 노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언제 어떻게 합니까? 국가 재정이 안 좋아지죠? 이 노비들은 세금 안 내니까.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했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기역에 공로비, 선상로비가 있습니다. 집정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과 납공로비는 일정한 기간에만 하는 거죠. 일정한 기간에만. 그러니까 이게 납공로비가 이제 외고노비와 비슷한 형태죠. 산업비는 솔고노비, 그 다음에 외고노비 이렇게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조선전기 때의 사회제도에서 우리가 법률이 있죠. 법률, 법전. 세조 때 착수해서 성종 때 완성되는 거 뭐가 있습니까? 경국대전이죠. 자, 법률은 형법, 주로 이제 대명률이었다. 즉, 조선이란 나라에서 중국은 뭐였습니까? 조선시대 때 명나라였죠. 그래서 대명률. 그리고 고려시대 때는 당률이었죠. 당률, 당나라. 형벌은 뭐 태장도에서 똑같고요. 사법기관에는 삼법사가 있습니다. 사헌부가 있었고 형조가 있었고 서울을 담당하는 한성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국왕의 특별사법기관인 의금부가 있었죠. 의금부에 한번 잡혀가면 큰일 나죠. 그 다음에 포도청이 있는데 포도청, 좌포청, 우포청, 포도청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뭐예요? 경찰청이에요. 경찰청. 그 다음에 노비를 담당하는 기구가 있어요. 이게 장례원이었다. 장례원. 여기 이제 막 노비 문서 같은 거 다 보관하고 막 이렇게 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재와 사장 같은 경우는 지방관들 사법권이 다 있는데 중죄, 그 다음에 이제 사형 같은 경우는 중앙에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조선 후기에 각 계층의 동요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이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양반층 같은 경우 붕당 정치의 변질이라든가 일당 전제화가 되면서 다수의 양반이 향반이라든가 고향으로 그냥 가는 그다음에 몰락한 양반 잔반으로 몰락한다.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이 중인들 전문가들이 신분 상승 운동을 합니다. 특히 서얼들 얘네들 중심으로 소총 운동을 해요. 소총 운동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유득공이라든가 뭐 이덕무라든가 이 정조 때 이런 사람들이 어디로 올라갑니까 여러분들? 청요직으로 진출을 한다. 규장과 검사가 같은 청요직으로 진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서얼들. 상민층의 농업생산이 확대되고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로 부를 축적하죠. 그래서 공명적 구입하거나 납속하거나 족보 매매 위조 등으로 방법으로 신분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천민층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분 상승하게 되고 그러니까 신분제가 동요되면서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양반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양반들. 그래서 이 양반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그러는 그 신분이 아니라 그냥 일반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야이 양반아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양반층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노비수 감소하게 되고 그래서 양반층 지배체제. 그러니까 대원군이 호포제를 했을 때에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받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양반층이 제일 많은데 얘들 세금 안 내면 안 되잖아요. 국가재정이 망해잖아요. 그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3인칭의 신분 상승과 관련된 사료를 볼게요. 근래 세상의 도리가 점차 썩어가고 있어 돈 있고 힘없는 백성들이 군역을 피하고자 간사한 아전, 임장, 호적을 담당하는 하급 임시직, 한통속이 돼서 뇌물을 쓰고 호적을 위조해서 유학이라고 거짓으로 올리고 유학을, 그러니까 학문을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면역하거나 다른 고을로 옮겨가서 스스로 양반 행세를 한다. 호적이 밝지 못하고 명분이 물러나니 지금보다 심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신분제의 동요와 관련된 내용이었죠. 자, 그 다음에 170쪽에 보게 되면 중간계층의 신분 상승 운동, 아까 이제 제가 잠깐 설명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나오죠. 볼게요. 외란 이후에 납속책과 공명첩 이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얼들의 허통 요구. 서울에 대한 차별과 제한을 철폐 요구합니다. 집당상소. 그래서 정조 때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서울들이죠. 실학자들이죠. 얘들이 규장과 검서관으로 등용됐다. 이게 이제 뭐라고 여러분들? 청요직이죠. 중요한 직종. 그 다음에 과거 시험이나 관저 진출에서 서울에 대한 차별이 점차 사라졌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중인들도 나도 해주세요. 해릅니다. 나도 해주세요. 서울의 신분 상승 운동의 영향으로 축적된 재산과 실무 경력 바탕으로 신분 상승 요구. 역관 이런 사람들 또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또 뭡니까 육방관속들 그러면서 철종 때 여러분들 우리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어디까지 갔어요? 이 경복궁 앞까지 가가지고 그러니까 궁궐 앞까지 가가지고 막 이렇게 저기를 하죠. 그래서
1500여 명이 모였다. 그 이상이 모였다라고 했었죠? 그죠? 중인들이.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줍니다. 우리도 청요직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안 들어줬어요. 근데 그만큼 중인들이 세상이 변하면서 파워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노비들의 신분 상승. 일단은 여러분들, 노비 종모법, 영조 때왜 했는가라는 거였죠. 이것 때문에 했다라는 거였고, 일단은 공노비는 해방됩니다. 정조가 죽고 나서 바로 공노비 해방하고, 완전히 신분제가 없어지는, 노비 제도가 없어지는 것이 이제 갑오개혁 당시 산노비가 해방됐다. 노비의 신분 상승과 관련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조선후기 전통 지배제도 중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일단 부농층이 성장합니다. 조선 후기 때에. 그다음에 몰락한 양반 잔반 증가하죠. 그 양반의 권위는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양반들이 지네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마을 단위의 동약, 향약 같은 겁니다. 근데 동족마을 서우나 사우 이런 것도 건립하는데 소용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소원이 없더라. 그럼 향촌지수가 변화가 되죠. 기존에 있던 사족과 신흥 부농층 얘네들이 싸워요. 싸워요. 그러니까 구전과 신전이, 그러니까 이 원래 있었던 얘네들하고 새롭게 등장했던 얘네들하고 서로 싸워요. 이거를 구향과 신향의 대립이다 해가지고 향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향전.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특히 이제 신향들이 도전을 합니다. 향회의에 참여하게 되고, 그다음에 간부직인, 향회 간부직인 향임직에 진출하게 된다. 그리고 얘네들하고 누구하고 결탁을 해요? 관하고 관청하고 지방관청하고 결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결탁을 하는데, 지방에 있는 지방관들이 얘네들을 불러요. 러브콜을 해요. 이렇게 들어와라, 들어와라. 가기 싫어도 들어와라. 대신 뭘 내고 들어와야 됩니까? 돈 내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결탁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관권도 강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관권도 강화되었다. 수령과 향리의 권한이 강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반층들이, 지방 양반층들이 몰락을 하게 되면서 관권은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향회에 여러분들, 이런 층들이 향회에 들어갔습니다만 옛날 같이 수령을 자문하고 유양소, 수령을 자문하고 뭐 그다음에 지방 아전들 감시하고 이런 역할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못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부세 자문기구예요. 향회는 부세 자문기구. 그러니까 세금 거둘 때에 이런 세금을 거둬도 될까?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거둬. 그 얘네들의 어떤 지원의 등을 업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수탈하는 거죠. 수탈하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더라. 조선 후기의 전통 지배 질서, 이 향촌이 이렇게 변화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대동법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이양법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제도가 조선 후기 사회를 확 뒤집어 버린 겁니다. 확 뒤집어 버린 거예요. 네. 자, 그다음에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 남자, 아버지 중심의 가족 제도죠. 왜? 뭐 때문에? 성리학이 유학이잖아요. 성리학이 이제는 지방 곳곳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다 들어간 거예요. 유학이. 예. 그래서 장자 우대하고, 이 아들 없어요. 아들 없으면 이제 아들 양자로 가는 겁니다. 양자로. 여성의 지위는 당연히 하락되겠죠. 성리학은요, 여러분들, 성리학은 위계 질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직업에도 귀천이 있죠. 사, 농공상. 신분제도 유지하는 거고. 남자하고 여자 중에는 누구? 남자. 그래서 남존 여비잖아요. 남자는 존중받고 여자는 비천하다. 이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지방 곳곳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친영제도, 친정 가서 사는 게 친정 가는 거예요. 혼인 마친 신부가, 친정이 아니라 친가예요. 친가로 가는 거예요. 친가로. 친가가 어디예요? 남편 집으로 곧장 가는 겁니다. 곧장 가는 거예요. 곧장.
곧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나왔던 그 속담이 아주 가난해도 보리가 서말이어도 보리 서말도 친정집에서 꼬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그런 얘기도 생겨났죠. 그 다음에 여성의 이혼과 재혼 금지, 여성의 정절을 중시 여기고, 그래서 이런 거 정절했던 사람들 열녀라고 해가지고 막 표창하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17세기 이후로 보니까, 그러니까 뭐, 1600년대, 1700년대, 1800년대, 1900년대, 네. 한 400여 년밖에 안 된 겁니다. 400여 년. 이 400여 년 동안에 이렇게 된 것이 우리나라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고리타분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가지고 막 뭐라고 뭐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전통은 이게 아니다. 400여 년밖에 안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은 혼날까요? 어찌됐든 우리가 조선 후기의 사회 모습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 개항 이후의 사회 변화 그리고 이제 쭉 해가지고 그 마무리 문제까지 감자는 문제까지 해가지고 사회 테마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